미끄러져. 아이고, 저 물뿌렴치. 야, 둔아버지. 아이고. 아, 놀러 왔어. 안녕하세요. 어떤 놀러 왔어요, 무사? 아니, 저, 헌 며칠 여기 저 이서북 하연에 와신디야. 그래도 경부가 막 집 좋대놈은 그냥 글래니 왔으다기. 아이, 무슨 집은 쫄말이다. 우리 이제 버찔리지 않으당 영 잘 놀다 며칠만 있다 갑시다. 아, 걔네 들어가게. 밥이라도 헌집행가. 밥이라도 헌집행가. 불러라. 야, 이거 소망 이랬어. 소망 이랬어. 밥. 아, 졸린 건 어쭈만들 시장을 끄는 하인들 먹어라. 예. 예예예예예예예. 아, 시장이 반찬이라게. 예예예. 들어 들어. 아아 맞다. 아, 나 배가 그렇게 안 고프더라. 아침이나 빵 먹어 그 뭐 먹어 먹지 맞아. 이거 형님 집 이거. 아니 그 뭐 저는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 갖고 형님. 아니 그 무슨 꽉만 남은 사람이 먹어게. 곰밥이라. 곰밥이래 님짠하게 이거. 숟가락 들으라게. 잘 먹구나. 잘 먹겠습니다. 혼자 먹어. 야, 이 무사 이거 들렀다 내렸다 이거 무슨 젓가락이 운동기구가 들렀다 내렸다 하게. 먹음직하게. 야, 근데 저 조남은요, 저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으냐. 우리 저 서희 한 며칠만 여기 저 있단 가면 안 돼 가마심. 아이고 어지러운 소리 하지 마라. 집이 가. 아니 그게 아니고. 야이보다도 우리 현배가야 이 저 저희도 농촌 체험을 하고. 아이고 시끄럽다. 농촌 체험이고 뭐고 저 다른 집이 가라 그러라고 또. 아니 그 일주일만. 아이고 무슨 일주일. 아이고 왜 누기가 밥 졸려줘. 밥은 그냥 경보고 야네가 졸립니다. 야네가 걔면 어진거리지던 말아 그냥 걔면 속속 먹여들 형 지내야 돼요. 예예예. 예. 아니 절대 안 떠듭니다. 알아서 그래. 저 밥 떠지나 또. 예예예예예. 삼촌. 예 고맙습니다. 야, 아 형 먹고 와 지금. 맨날 그러면 이 김치에 밥만 먹어. 경하지 마. 할 모양 뭐 일을 하면 얘 하나 똑바로 할 때 가서 뭐가 탈이 있어도 뭐가 탈이 생겨. 야, 그럼 오늘 저녁에 나가 오늘 쏠 거라. 뭐 통닭이요 뭐요 이 허역이네. 나가 오늘 쏠 거라. 알았어. 자. 약속 꼭 지키자. 아니 내가 그 약속하면 강약속 아니냐 게. 아 근데 우리 죽은 아버지 이 묵은지 맛죽게 먹음시니 너. 아. 세상에. 아, 애가 중천에 뛴 지가 언제인지 고자의 추룩 자는 거라. 세상에 9시 고장 좀 자는 사람은 이때 말은 들어가신디. 창보조캐가 영어는 줄은 몰랐쥬. 창보조캐! 야! 옛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이가 밥을 얻어먹는 듯한 말이시죠?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야 이거 술 안 먹히는 그냥 혼자만 덕에 마시면 막 경부가 이놈의 새끼 창보! 나가 이때 고장은
우리 귀한 집안의 종손이라고는 초몽초몽 사라진디 이젠 접지 못할게요. 아이고, 에이구, 저거 느낌을 들하게. 에이구. 아, 거기서부터 다 핑계댄 누가. 그만해 줘. 난 형네 죽어다 방식이 찍혀기네. 길에서 만나니까 뱅뱅 돌아댕기는데 그걸 또 나 핑계를 댕기네 또. 아니 현배가 두 명만 먹은데 가자는데 가버리시면 이런 서당이 안 나잖아. 아 이제 그만 싸우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. 지금 작은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장모님 빨리 가서 우리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. 아니 우리 조그나방이 한번 성질 나면이 그러니까. 10년 20년 가. 아이고 큰일 났죠. 아이다가 죽은 아버지 진디가 그네. 아이고 부끄러운 서정이야. 아이고 이 노릇을. 아 그 화장실 또 무사 가져간 누가게. 아이고 진짜로. 아이고 진짜. 아이고 나 이게 나 진짜. 아이고 어 자다가 이제 무슨 날 연락이냐. 난 조승사자 들어온 줄 알았어. 나 깜짝 나도. 아우 심장이야. 아우 심장 뛰는 거 보세요 이거. 아이고 저 창고 좋게 어떤 놈이 정신 졸릴 거라고. 아 죽은 아버지. 죽은 아버지. 나도 양 서정이 있어서 마시게. 아니 저 서인이 어멍 어서분한 저 경보역 현배역 돌아다니 양 귤밭에 헛금 일도 시키고 계시 쭉에 경은한 나가 겸사겸사하네 양 솔론잔 사케 넘게 양 그게 헛금 과연에 해본디 창보 좋게는 그냥 나신디 좋게가 아니라 예 우리 집안의 종손 좋게 주마는 종손이라구나 나가강 용심 내는 거라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한 게 무식한 줄 알암서 예 아이고 둘일 때부터 금이여 오기여 키워놓는 집안 큰일들을 어떤 잘 이끌어 가살 건디 사람만 주황 어떤 걸 거냐 뭐 당부하고 또시 당부해놔서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그런 말 걸어놨구나 예 아, 난 그것도 몰란 마시게 아이 어쩌 노염 허금 붙석이에 그냥 다음 경 아는 구닥이에 아이고 아 지금 꼬집꼬라하신디 무식어 사람은 그건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하는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아니 죽은 아버지 아 나 또 우리 죽은 아버지 삐지면 또 아이고 또 10년 20년 또 더 너 그냥 죽은 아버지 난 아이고 진짜. 어? 오하신게 어제 조나방 저 기분 풀어진 맛이? 아이고 말 걷지 말라기야 아니 용심을 니 더 냄새 더 냄새 아명다가 서정을 뭐해도 너 지금 나이가 몇이고 50 넘어 이제 60을 바라보는 게 경험은 되느냐 넘어이 하도 답달래는 아니 나가 정신을 못 찾았지 얘기야 김혜양 이제 큰일 났었다 진짜 그 대쪽 같은 분 한번 이제 성질을 내놓았으나 이제 못해도 1년은 넘을 거 아니. 작은 아버님이 그렇게 대쪽 같은 분이세요? 이야, 그런 말 이제 우리 조군 나방으로 말릴 것 같으면이 아휴.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제주도 사람이 아니라고 반대를 하냐고요?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며요. 아이고 너 말 잘 보람죠.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. 경은이 제주 사람 아니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아들이지 다 네 속여보자 연기하는 놈이 어떤 걸 거냐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속이는 건 식은 죽 먹는 일이야 나가 걷는 말은 다 네 유행하는 거죠 부부 유행을 한번 맺으면 평생을 고치 살아서 될 건디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경은 사람이랑 살다 보면 겪어서 될 일들 뭐 혼두 가지 중 알아서 아, 대변이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무시고 자기 결혼이나 내보려고 어디 아방한테 경을 줄이냐? 네가 뭐 아방한테 뭐 하늘에서 두 크게 떨어져 땅에서 더 크게 솟아나냐? 다 부모가 아니신 아니신 거라. 나 눈에 더 혹이 들어가도 육지 사회 절대 있을 수 없다. 아, 답답해. 아, 일어나 빨리 가자. 나 진짜 나간다 진짜. 어이구.
사람들은 나신디 고집불통이여 구두쇠랜 고라가망 도시리는디 요새 사람들은 조냥 헐충을 몰라 하영 먹어놓은 한 솔만 쩌거능에 무슨 당뇨병이여 고혈압이여 안 걸린 사람이 어신 거 닮아 나고치면 밥 먹어봐게 무슨 솔질 일이 어디서 뱅글 일이 어디시카 돈들만 쓰지 눈이 벌겅이여 아이고 돈 아까운 중들을 몰라 아이고 짜다 이거 에이 이게 과유불급이 야 그것뿐인 줄 알았나 우리 좋은 아버지니 1년에 양말을 두 컬 내면 다 신어 아이고 참. 아니 한 번은 너다쌍 신고 한 번은 대쌍 신고 끼 여름에는 딱 두 컬레밖에 넣어서 아이고 그 정도 말도 꺼내지 마서 현명님 나 혼보는 얘기를 들으신 뒤에 상부형님네 좋은 아버지네 집이 누기가 두세 개 고기를 가져가신디 그걸 쏠만한 물을 데껴불지 않행 혼반 거기에 밥 조망 먹고 혼보는 국수모랑이네 또 동가땅 먹고 또 거기다 남으면 뭐 그거 저 소금 볶음 전황 또 한번 더 끓이고 아이고 그 집이 들어간 거니 국물 혼방울도 안 남아 싸거서 접은 데 말씀 와 정말 제가 자린고비 말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자린고비보다 정말 더하면 더했지 정말 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우리 좋은 아버님이 아니 경은해주게 경은해서 아 근데 좀 집안이 좀 어느 정도 성향이 같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같을 수밖에 없는데 형님이 좀 돌연변이신가? 조금이 아니고 하영 돌연변이죠. 야 돌연변이 무슨 돌연변이냐게. 야 이 정말. 저기 실례지만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? 온 청년은 누겐고? 여기 오래 사셨으면 여기 계시는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네요. 아니 사람을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본인이 뭐 누군지도 안 밝히고 다짜고짜 그냥 누구 사람 초장 빼놓으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? 아우 죄송합니다. 저는 서울에서 얼마 전에 내려왔고 저는 그 서울에서 지금 힙합퍼로 활동하고 있는 MC 자리라고 합니다. 어? MC 자리? 이번에 앨범 나온 거 들었거든요. 반응 되게 좋던데. 아우 감사합니다. 아, 저 영광입니다. 아 힙합박스. 근데 이 마을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?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들어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금전적으로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이 이 마을에 살고 계시다고 해서 그 분을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여기 찾아오게 됐어요. 아 정말요? 네. 아 힘들 때 도와주신 분이 후원해 주신 분이 이 마을 사람이라고요? 네. 아 그럴 만한 사람이. 아니 그 뭐 훌륭한 사람이면 이 마을에 한 사람은 있긴 있어. 우리 마을에? 어. 누구 마시? 아니 강창 보내는 사람이 있죠. 아니 무사. 막 훌륭한 사람이다 막 훌륭한 사람 술 먹은 조그나 방신인데 욕 듣는 막 훌륭한 사람 아니 세상에 나 말고 어디 있나 아이고 진짜 시끄럽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람 이름이 뭘까 이름이라도 골라봅소 강용필 어르신이라고 하시던데 네? 누구 맛이? 강용필 어르신이요 강용필이면 아니 우리 조그나 방인데 그럼 형님 아니 우리 저 조그나 아버지는 만드지 마진디 우리 조군 아버지가 경을 사람이 아니라 잘못 알아주다게 잘못 이름을 다시 한번 걸어 누게 마신 강용필 어르신이요. 잠깐, 아니 강용필 어르신이 맞대놈인 우리가 데려가 보면 아니 그 이접없자게 형님은 예, 아니 고맙소 이리 왔소 우리 저까지 사람 심해 같이 그랬어. 아니 아 그 그분이 뭘 도와줬다. 저 후원 도와주셨다고. 그거 아닌데 어쩜 이상해. 아이고 사실 무슨 일 있어? 어떻게 몰려가신 거 사람들? 아 그게 아니고 왜 우리 저 길의 아장이신데 이 청년이 막 누구 동네에서 꼭 찾아다 댄데나 멍해 게만은 삼촌 이름 건일 입대다게 거행 데려왔죠 마씨 이 청년이? 예예
선생님은 난 모르겠는데. 선생님 저 김범수라고 합니다. 선생님 덕분에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음악 계속 할 수 있게 됐어요. 에이 나 아닌디. 나 아니라 그런 사람 몰라. 아니요 맞으세요. 가 쓰고 두포 입고 다니신다고 소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. 아니 말들어만 맞는 건 닮은데. 아니 이분 맞아 마시? 네 강용필 어르신 맞으세요. 아니 삼촌이 맞대 나는 거 닮은데. 아이고 그 빛이렇게 지리고. 맞아 닮은 맞아. 와 삼촌 맞아 맞아 맞아. 음악 깰 자리가 아닌가. 무다 무다 마시게. 아 아니야 아니야. 야 저놈이 딸이 보인다 이제. 야. 선생님 인사 제대로 드릴게요. 큰 절 한번 받으세요. 아이고 무슨 나 절 받을 일 할 것도 없인디. 아이고 이 이런 거지. 아이고 무슨 희망이 없던 제 삶에서 좀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어르신께 진짜 감사합니다.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대학교 진학도 못할 뻔했는데 선생님 후원 덕분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일어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어요. 아이고 우리 범수 청년은 심성도 착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다 이겨낼 사람이라서 경혜도 이처럼 개근행에 성장해 준 것만 해도 아이고 경혜도 잘 커졌네. 박수 나온 것도 아이고 잘 커져 고맙습니다 나가. 감사합니다. 아이고 그냥 앨범도 낼 때는 어떤 노래라도 한번 해보면 어떤 음악을. 아 그럼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, 한번 해봐. 네. 해변으로 가자 바닷바람 타고 샤넬 수영복을 사줄게 스트레스 날려질까 봐 나도 술을 뻔한 씻고 나올래. Hey 네가 원하는 거 지금 나한테 다 있잖아. Baby 네가 꿈꾸는 거 내가 이뤄줄 수 있잖아. Hello? 선영아? 아니, 안 울어. 야, 언제 울까? 아, 나 당신 어르신 아니? 나 보고 중에. 어, 빨리 와. 아, 나 진짜, 나 당신 없이 못 살아. 당신 없이는 못 살아. 알아서, 알아서. 아이고. 아니, 정말 눈물 넣으신 못 보는 무슨 드라마, 뭐 연극 캠수가. 야, 경희도 부부에 넣은 거니? 아이고, 야, 이 장기단금. 아이고, 어지러워지 말고 해. 뭐? 형 혹시 그거 아람수가? 뭐 아람수가 말이요? 형님네 그 조근아방이에. 어. 그 무슨 청년 장학금도 다 주고, 그 뭐지? 그 아노소티? 아무튼 그거 가입도 했대, 냄새게. 뭐 아나 무슨 거? 아이고 참. 아 그게 아니고요. 어.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. 아너 소사이어티. 아너 소사이어티. 걔는 우리 좋은 아방이 거기 들어갔다고? 네. 그러니까 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이상. 에이 그런 말 하지 마. 우리 좋은 아방은 이 맹질 때도 세뱃돈을 딱 천 원 줘. 그 이상이 돈 저 지출 넣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이런 아이고 원장가. 모르는 소리 좀 우리가 다 알아봤수다. 걔는 그 칠경이 아낀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는 애기네 1억 원을 기부했단 말이오다. 그렇게 돈 아끼시면서도 이렇게 좋은 일에는 이렇게 팍팍 쓰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. 힙합 하면 플렉스잖아요. 이런 게 진짜 플렉스거든요. 플렉스 이야 역시 아. 야, 나 그거 좀, 나 그거는 인정을 못하겨. 걔는 형님은 아, 모릅니다. 그러니까, 형님은 형같이 막 돈만 원짜리도 못 쓰는 사람이고 어떻게 핏줄은 똑같은지 또 나도 이출 또 나가. 그러니까 형님은 그래. 술 먹을 때 플렉스 하는데 작은 아버님은 1억 원 가지고 좋은 일, 어려운 일을 위해서 플렉스 하시는 분. 야, 야네들 보라. 아. 야, 5만 원 한 돈에서 팡팡 썩으네. 형님이 최고다. 언제 언제고 이제는 왔네. 뭐? 또나. 아이고, 삼촌 어디 갔다 왔습니까? 나 그냥 영진이 가게 갔다 왔죠게. 아, 걔네 요즘 양 코로나 때문에 양 거기 장사 안 된 데는 한 아이고 좋은 아버지 거기도 간 뭐.
도와주게 가. 아니 이게 무슨 그냥 갔다 왔죠 무슨. 아이고 우리 죽은 아버지 점샘도 참 좋아 참. 그래 아니. 아게는 지난번에 경황은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친구가 밖거리 사는 그 힙합하는 청년이라. 아 이게 예, 저 서불서단 노래는 잘하신디 아. 저 뜨진 못했냐? 아게는 아. 가수래 너무. 가수 중에.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. 저 힙합하는 이연배라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이고 네. 반가워. 아이고 만나면 반갑네. 경안에도 나가 요새 관심 있으신 게 있으신디. 네. 저 자네한테 없을 뭐 도움 받을 것도 있고. 아 저한테요? 응. 아 제가 뭐 도움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. 아이고 야인양 제주도 드물고 제주도 하나도 분신 모릅니다 게. 에이 그건 됐고 가근행이. 네. 그쪽으로 한번 가근행 한번 봐봐. 네. 네. 아니 언제부터 둘이가 짝꿍 맞았네. 아니 말 야 야게 야 야게 아이 진짜 아 작은 아버지께서 이거 흉몽을 직접 다 가꾸신 거예요? 그냥 뭐 소일 거일로 영 취미가만 힘주게. 아 제가 이런 식물 가꾸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무튼 근데 이런 식물을 보면 저는 영감이 막 떠오르거든요. 나도 이제 사실은 소실적에 좀 노래해난. 아 정말요? 뭐 제주어로 노래해난 가수인데. 아 이거 뭐 부끄럽지만 한번. 우와 아 앨범 내셨구나. 작은 아버지께서. 어? 어 근데 이거 혹시 삼촌이란 노래가 그거. 삼촌. 무사하는 삼촌 무사하는 와 저 이 노래 알아요. 아이고 아이고 선배님이시네요. 아이고 무시가 부끄럽죠. 아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아 이 노래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. 아 저도 이런 빨리 제주어를 배워서 이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거든요. 아이고. 아 직접 이렇게 뵈니까 정말 영광입니다. 아이고 부끄럽죠. 아 게나저나 나가 무슨 말 허전해신디. 네네 그 말은 무시건이 넘인. 힙합하는 청년들도 좀 어려운 거 닮으나 네. 나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줘야 후원해주는 거 닮지 않는가 해가지고 아. 동행 이제 힙합을 좀 어떻게 곧지 이제 불러볼까도 해밤중에 아, 저 감사합니다. 노래 잠깐 불러드릴까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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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별 볼 일 없어도 내 인생은 언제나 파리 타임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 우리는 45 사람은 겉만 보면 모른다는 옛말이에 하나도 틀린 게 없다.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다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 용필이 삼촌이 이처럼 멋지고 훌륭한 삼촌인 줄 진짜 몰랐다. 그동안 자린고배에다 고집불통이된 함부로 얘기한 거에 삼촌 정말 죄송하다에 경호고 그냥 저 용필이 삼촌 다른 사람한테 기부만 하지 말고 허나하신 이저 장손 창보신디 저 허공 저 갈라주면 안 될까 마시 양 삼촌